그래서 또 그 자금 좀 한번 주려고 엄청 1년을 애를 썼어요. 진짜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어디 종이컵 있다면 먹을 거 있어도 그 종이컵 빼고 싶고 종이컵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 먹는 건 뒷전이에요. 한 70명? 한 70명 좀 넘을래나? 한 70명 될래나? 안녕하세요. 저는 명리 이동의 새마을의 이금자입니다. 이제 사람들이 그걸 왜 꺼내니? 그래서 아유 더러워라 막 이래요. 그래도 저는 그게 한 번도 내가 이거 더럽다고 생각하면 못하지. 그래고선 제가 하고 이제 모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날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게 저게 남들이 보면 전 시댁이고 우습지만은 제가 이래 보면은 바라볼 때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이 몸으로다가 저렇게 많이 끌어올리는구나 하는 그런 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유 이렇게 된 거 진짜 내 다 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자. 나는 열심히 사는 게 나의 인생의 전부다. 비록 내가 이렇지만 내 있는 힘까지는 내가 최선에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. 나도 진짜 보지섭이 이렇게 살지만 애들 그냥도 이렇게 많이 도와줘요. 그냥 모아온 사람들 이렇게도 주고 많진 않지만 그래주고 이런 데서 탕통 다 배부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지만 제 인생을 알뜰하게 열심히 살으려고 제가 보잘 게 너무 없어요.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어디 뭐 아무도 없잖아요. 오로지 나 하나지.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. 나는 이렇지만 나도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섞여보고 좀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못났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나도 뭔가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서 이만큼 했으면은 뭔가 좀 해야지. 나를 못났다고 해서 못난 데다 파묻어두면은 진짜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. 나를 좀 새롭게 응? 나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자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. 진짜 살기 엄청 힘든 거 알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용기 잃지 말고 또 좀 저거 할 때 저 같은 것도 응? 나 힘 다해서 인생 사는데 응? 요즘부터 시대가 밝고 그러니까는 또 좋은 쪽도 많잖아.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좀 열심히 살아주고 그랬으면 좋지요. 착한 이금자, 착한 금자 그게 좋아요. 제가 이제 이런 걸 했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하고 다 그걸 리딜 못 맞춰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싫어하는 사람은 열 사람, 다섯 사람이야. 못됐다 그러니까 착한 금자. 착한 금자가 좋아요. 나를 위해서 살 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, 뭔가를 위해서 최선에서 한번 살아보자. 그래가지고 아까 없이 그렇게 많은 양을 본 거예요.